음반 판매량이 옛날보다 좀덜 나왔을 때, 야, 니네 망했어, 망했어. 근데 그게 망한 수치가 50만 장이고,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, 그럼, 뭐, 끝났다는데 해체하자. 뭐, 이렇게 해서 막, 우리 좀, 욱한 게 더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아, 그 당시 좀 그 상황이, 그런 그 주변의 이야기들이 좀 많이 좀 화가 났다. 우리 저 제덕이 좀 어땠는지. 그때 아마 막 해체 얘기도 막 좀 진지하게 나올 때 막 부모님들도 오시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저는 계속 사실은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요. 아, 그때, 씨. 그때 부모님 왔을 때 부모님 정산하러 온 것 같은데. 아, 그런가? 겹쳐질 수 있어, 생각이. 아, 그런가? 이제 나 섰어. 야, 이거 어떻게 안 와. 진짜. 잘 안 오시다가 이렇게 정산하러. 아니, 어찌됐든 지금 저, 예, 그 얘기를 하자면 제동이는 좀 약간 반대였던 얘기죠. 왜냐면은 그때 당시 저희가 활동도 같이 했지만은 뭐 이렇게 그때 한참 20살, 21살 한참 많이 또 놀 때잖아요. 네. 게임도 같이 하고 놀기도 같이 놀고 항상 거의 뭐 가족보다 더 친하게 계속 지냈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갑자기 없어지는 거잖아요. 헤어지는 거잖아요. 그렇지. 일종의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제 스스로는 조금 그때 당시에는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제 키가 진짜 유독 짧고 굵게 했던 너무 짧아. 몇 년 활동했어? 횟수로 3년이고 그거밖에 안 됐어? 정확히 열심히 활동한 게 한 2년 정도 꽉 찬 2년 정도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서 앨범을 1년에 그러니까 두 장씩 냈던 거라 기억을 해요. 그 좀 성훈이는 생각이 좀 어땠는지 그 당시에 이 정도일 때쯤에 해체를 해야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팬들한테도 실망을 안 주는 격이 될 수가 있겠구나 정상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좀 더 이제 잡혔던 것 같아요. 우리 수원이는 좀 어땠는지. 잠깐 저는 왜 마지막에 물어볼래요? 아, 저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. 원래 기호제가 이렇게 계약서 있어요. MBC 계약서. 질문은 기호제야. 이렇게 이렇게. 원래 거기서 시작하면 이렇게. 원래 없지. 진짜 덥다. 예. 수원이는 본인은 좀 해체하고 싶었어요? 어땠어요?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해체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네. 다들 사실 마음은 해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실 해체한 게 아니네요. 재진이는 어떤지.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? 아 진짜 솔직하게 좀 솔직하게. 제가 알기로는 원래 해체한 날짜가 4월이었었어요. 4월이요? 예. 맞아요. 기자에게 먼저. 근데 제가 도망갔었어요. 그래 도망가서 왜 도망갔어요? 하기 싫어가지고요. 저 때문에 좀 연기가 됐었어요. 진짜? 그랬어? 아, 도망갔었어? 도망갔어? 연락 안 하고 잠수 탄 거 아 그래요 그렇게까지 반대를 했었어.